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왕룡장애 1 때문에 이 따즈가 처음 나섰는데, 따즈의 부친에 관하여 류용이 이미 다 설명을 해줬었기에 이놈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지며 들었다고 하는데, 이 따즈가 안배한 장안 VIP 클럽에 들어서자 이 왕룡장애 두 손이 공손하게 모아지는데, 안녕하십니까 어르신, 소위 저 하얼빈에서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왕룡장이라고 부릅니다. 이 저희 자그마한 일 때문에 나서주다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왕룡장이 굽신굽신하자 이 따즈는 머리를 끄덕끄덕여 주고는 앉으라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천하의 왕룡장이 왜 이렇게 굽신굽신 되냐고요?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공산당 이세를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거꾸로 질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이 따즈가 어디 그냥 이세인가요? 그 수많은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도 이 최상류층이 아니겠습니까? 이때부터 왕룡장 이놈은 자신한테 어울리는 주인을 만났다고 그 따즈한테 잘싹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왕룡장은 이제 됐고, 자 이제 따즈의 눈길이 그 곁에 놈한테로 가는데 말입니다. 네가 바로 따즈야? 반갑다. 내 하얼빈의 쪼에난이다. 어라 이놈 봐라. 뭐가 어쩌고째? 웬난이 다짜고짜 따즈의 이름을 척척 불러대면서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따즈를 아는 사람 치고 다들 즈거, 즉 따즈 형님이라고 부르지 언제 이름을 톡톡 불러대는 걸 봤었겠냐고요. 그러자 따즈의 얼굴색이 급급히 어두워졌다고 하는데, 아이고 저 무식한 놈 좀 봐라. 한가운데서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류용이 안절부절해나는데, 쪼웬난 저놈이 영화성이 없는 거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라니. 형님, 이 쪼웬난은 내 친구인데 이놈이 어투가 원래 이러한 꼬라지랍니다. 자, 애가 비록 경우는 좀 많이 없어도 이 일처리 하나만큼은 확실하답니다. 저번에 그 형님이 조카가 하얼빈에서 당했을 때도 바로 이 쪼웬난이 멋지게 해결한 거잖아요. 사실 웬난과 따즈가 처음 만나보는 거지만 이미 전에 한번 부탁이 오간 사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웬난은 왜 따즈를 이렇듯 막대한 걸까요? 네, 쪼웬난이라 이놈이 워낙에 이렇듯 융통성이 없는 놈인 거 어떡하냐고요. 이놈은 그 자신이 인정하는 몇몇 사람만 빼고 다들 하찮게 봐왔으니 말입니다. 너가 공산당에서 지위가 얼마나 세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이 똑같이 멘즈를 안 주는 놈이라고 하는데, 하여 이 지랄 맞은 성질 때문에 웬난 이놈이 나중에 더 크지도 못한 건데, 어찌됐든 드러나보자. 그래, 그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이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따즈는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, 왕선이라고? 왕선이라? 이 못 들어본 놈인데? 예? 못 들어봤다고요? 그러자 왕룡장의 얼굴색은 또 실망으로 하여서 어두워졌다는데, 하지만 내가 이름을 못 들어봤다는 거는 그놈이 그만큼 이 바닥에서 이름 없는 놈이란 뜻이다. 난 또 뭐라고? 이런 거야 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 아니겠니? 그래, 그놈한테 전화 한 넣어봐라. 이어 왕룡장이 놈한테 전화하자 저쪽에서는 또 건방진 소리가 들려오는데, 뭐여 이거? 그 수작 부리다가 겁나 얻어 터진 짝퉁 타자 아니여 이거? 아니 왜 또 전화질을 하는 건데? 저번에 얻어 터진 게 좀 부족하대? 그러자 왕룡장이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데, 너 조금 있다가도 계속해 이렇게 나올 수 있나? 한 보자 이놈아. 너 이 형님과 한 얘기해봐라. 이 따즈가 이 전화를 바꿔서 들었는데 저쪽에서 하하하, 여기 베이징에서 사람을 불러 아무나 불러봐라. 내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 봐라고 이놈아. 이 따즈가 이 콧방귀를 뀌면서 한마디 하는데, 내 따즈다. 이 왕쇠즈라고도 부르지 니네를 아니 모르니? 그러자 뭐? 따즈? 어느 만큼 크게 따즈야? 목소리 들어보니까 쇼즈 같은데 뭐 따즈인지 왕쇠즈인지, 왕쇠즈? 이러한 사업을 크게 하는 놈들이 강호의 호칭 따즈를 몰라도 어떻게 왕쇠즈를 모르겠습니까? 왕쇠즈라는 얘기를 듣자 발따라 일어나서는 이 차려 자세로 서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, 어르신께서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, 영광입니다요. 이 왕선도 베이징 재계에서 조금 이름은 날린 놈이라지만 그 따즈 앞에서는 납작해야 되는 처지였다고 합니다. 그 쓸데없는 잡소리 제치지 말고 와라. 내 지금 여기 창안 클럽에 있거든. 이쪽에 와서 내 니놈이 두 다리 몽둥이를 잘라버려야 쓰겄다. 예?
왕서는 기겁을 하는데 형님에 저 억울합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제가 그 짤막하고 동글동글한 놈이 따즈 형님이랑 연관이 있을 줄이야.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아니 그 놈이 입에서 형님이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? 네 이는 맞는데 왜냐면 우리는 둘째 치고 그 왕동장도 몰랐으니 말입니다. 그 하얼빈 인민대표인 자신도 못 움직이는 거물을 쪼옛날 이 깡패건달 놈이 움직일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하지만 따즈가 이미 두 다리를 잘라버려야겠다고 얘기까지 내뱉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도 드러나 주겠습니까? 이 바빠난 왕자는 이리저리 전화를 넣어서 이 가운데서 화해를 시켜줄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따즈의 밑에서 노는 류알룽이란 놈을 소개받아서 겨우 부탁하여 함께 찾아갔다고 하는데 큰형님 저 류알룽이 왔습니다. 류알룽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90도 경례를 하는 거였다는데 알룽이니 너가 여기 어쩐 일이야? 너 혹시 저 왕선이란 놈과 친하야? 그러자 류알룽이 이 난처해 하는데 큰형님 사실 이 왕선은 저 오늘 처음 보는 놈이랍니다. 하지만 저한테 이 매우 중요한 인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데 어떻게 제 멘트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? 이 류알룽은 따스의 밑에서 노는 놈이었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내 아우가 얘기를 하는데 내 가만히 있겠니? 멘트도 좀 봐줘야지. 예? 그러자 왕동장은 한숨을 푹 내쉬는데 이건 또 뭐 그놈이 멘트 때문에 복수가 한물가게 생겼으니 말입니다. 사실 수많은 강호에서의 모순들은 다들 이렇게 서로서로 멘트를 주면서 좋게 좋게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따즈는 내 원래는 이놈이 두쪽 다리를 다 받아내려고 했었거든? 근데 내 아우이 멘즈를 봐줘서 한쪽만 받아갈게. 너가 선택해봐라. 어느 쪽 다리를 남기겠니? 예. 그러자 왕선은 두 무릎을 덜썩 구르면서 주저앉았다는데 형님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. 요 한 번만 봐주세요. 저 아직 젊은데 이 다리 한쪽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? 류알룽 형님에 어떻게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십시오. 하지만 류알룽도 이제 머리를 푹 수그리고는 요 한 글자도 더 못 뱉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도 그 자신이 처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어르신 한 번만 봐주세요. 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요 어르신. 네 그 왕선은 살겠다고 따즈의 다리를 붙잡고 막 울고불고 있었고 정작 그 따즈의 얼굴 색도 별로 안 좋은데 말 그대로 따즈도 이 한가운데서 난처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? 그 자신이 친동생인 류용이 부탁인데 들어는 줘야겠고 이 또 다른 아우인 류알룽이 면목을 제대로 줄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이때 왕룡짱이 척 나서는데 자자 따즈 형님에 이럽시다. 저놈이 다리 몽둥이를 잘라서 받아봤자 내 어따 쓰겠습니까? 그러니 그건 됐고 저 그냥 제 속이 풀릴 때까지 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면 어떨까요? 저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형님. 오 그럴래? 그제야 따즈의 얼굴 색도 이 환해졌었고 왕선은 그 왕룡장한테 고맙다고 절까지 쿵쿵쿵쿵 했었다고 하는데 저희 눈깔이 삐어서 왕룡장 어르신을 몰라 비웠습니다. 자 어르신 이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십시오. 저희 왕선 맞아도 싼 놈이랍니다. 왕선 이놈이 이 무릎 꿇은 채로 발발발발 기어서 그 왕룡장 앞에 가서 나반대기를 갖다 댔다고 하는데 네 권력이란 게 이렇듯 무서운 건데 뭐 총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몇 마디를 해놔도 이렇듯 긴다고 합니다. 이 왕동장이 헤헤 거리면서 시계를 푸는데 어이 잘 알고 있겠지 내 니놈을 많이 봐준 거라. 너 이놈 어따 대고 주먹질이야. 에?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다. 이어 짱짱짱짱 왕동장이 귓바망이 10개를 신나게 후려갈기고 끝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난 걸까요? 네 맞습니다. 바로 이렇게 싱겁게 끝났다고 하는데 네 이 종일 TV에 오를 만한 별로 큰 일은 아니죠. 하지만 이 일로 하여서 따즈라는 거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하여 제가 3회를 거쳐서 얘기를 드린 건데 왜냐면 이제부터 쪼웨나니 이야기는 이 따즈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. 싫든 좋든 이젠 쪼웨나는 그 공산당 이세의 한마디 개가 되어서 활약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또한 따즈 뿐이겠습니까? 쪼웨나니 권력 탐욕은 생각보다 컸다는데 그 뒤에 또 따즈를 뛰어넘어서 그의 최종 보스인 제일 큰형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 전 중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건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최종 보스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고 또 과연 어떠한 뒷배경이었을까요?
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